땅패에서 손잡고 나를 위로하며 귀여운 입술을 내밀던 나의 사랑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구나.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나의 사랑아, 그대여 사랑한다. 내 사랑 그대여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내 사랑 그대여 사랑한다. 형 여기 어디에요? 오개라이브 네. 사무실이에요. 그러게 또 족발이 왔어. 역시 우리는 족발이 왔어. 이건 뭐예요? 요거는 매운 족발. 매운 족발. 요거는 안 매운 족발. 매운 족발. 요거는 막국수. 예, 네. 다 여왕님 거. 아. 다 여왕님 거. 요거만 제 거. 예. 네. 별이님, 터프님, 오개님 있는데 안 보여죠? 왜? 야구리 방송이니까. 예, 야구리 방송인가요? 안녕하십니까? 여행작가 대양TV 인사 드립니다. 네. 오늘 또 술을 또 엄청 먹으라고. 야, 예, 성은이 막. 우리 오개님의 떡상과 대박을 응원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왕님은 야 막국수를 예, 또 가져가고. 가져가고 또 가져가고. 가져가고 또 가져. 가져가고 예, 또 가져왔어. 야, 여왕님, 예, 성은이 만큼입니다. 제가 뺏어 먹을게요. 야, 이거 오개 가슴이랑 먹으니까 맛있네. 오늘 영상은요. 어쩔 수 없어. 땅따봉. 예, 오늘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요. 오가수님의 그대여 사랑한다가 바탕으로 사용됩니다. 우리 여왕님 스타일. 예, 저는 여왕님 학근에. 요건 내 스타일. 예, 순한 거. 땅따봉. 또 때려보겠습니다. 진짜 맛있다. 네, 여기 매운 족발이 맛있어요. 예, 오가수님. 아, 여기 오가수 현실이에요. 오고 싶으면 얘기하세요. 예, 약올릴 방송. 네, 여행작가 태양TV를 보겠습니다. 오가스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가스님이 저 먹으랍니다. 예. 예. 먹어보겠습니다. 역시 약올릴 방송 예언작가 태양TV를 보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는 예언작가 태양TV가 되겠습니다. 아울러서요 오가스님도 많이 많이 사랑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매운데 맛있어. 오가스님 내 마음이랑 함께 있으니까요 즐거운 시간이 되더라고요. 오늘도 농담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내 마음님 숫자네. 야. 맨날 내 숫자만 보여줘. 왜? 예. 요거 그렇게 해가지고. 야. 진짜 오랍니다. 야. 이렇게 맛있게 즐겁게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요 오가수님 내 마음님이요 해장도 해야 된다네요. 해장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좋은 곳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이어서 오실까요? 지금 흐르는 음악은요 오개가수님의 그대여 사랑한다 입니다.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해장하시러 함께 출발해 보실까요? 출발! 출발! 만두가 예쁘네. 서울에서 먹는 만두는 어떤 맛일까요? 아 그래요? 왜 거기 편한 가루를 하고 그래? 맛있어 보여요. 쌍따봉 라이랑 딱 묶어서 때려보십니다. 김치가 맛있어서 우리는 김치 먹으러. 아 그래요? 네. 소주 대신에 이걸로. 헐 감사합니다. 이거 언제 어떻게 먹어? 뭐야 한사이야. 이거 어떻게 먹어? 바람이. 와 김치맛 언니. 해장하러 갔는데요 술을 부르는 그런 비주얼이었고요 맛도 정말 좋았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술을 팔지 않더라고요. 내가 사실을 말씀드릴게요. 이게 내 마음님 1인분이야. 내 마음님 1인분. 우리 여왕님하고 내 마음님은 사람이 아니문이다 확실합니다. 해보겠습니다. 이야, 정말 아주 맛있는 맛집이었습니다. 칼국수 자체로도 맛있고요. 김치랑 얹어 먹으니까요. 정말 칼국수 맛에 신세계를 느끼는 듯한 아주 맛난 음식이 요리로 변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 같은 맛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형님들 맛있다. 창원 안 알려줍니다. 맛있어. 여기다 좀 올려봐. 짐이 올 일이? 때려보겠습니다. 김치랑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이 맛있는 맛집에 오려면요. 오가수님이나 내마음님한테 연락하실 수 있겠습니다. 정말 좋은 맛집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왕님 먹고 여왕님 먹고 그리고 이거는 내 마음님 밥그릇. 내 마음님 여왕님은 사람이 아니면이다가 확실합니다.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오늘의 썸네일은 맛있는 족발을 먹고 시원한 칼국수로 해장하다로 하겠습니다. 오후가 신나고요. 내 마음님하고 정말 좋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맛있는 족발을 먹고 해장까지 했으니 더 말할 나이가 없는 아주 큰 행복이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이처럼 좋은 인연으로 계속 함께하셨음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부탁의 말씀, 성원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이가스님의 그대여 사랑한다를 많이 사랑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이가스님은요, 매주 화요일날, 목요일날 밤 9시에 여러분을 찾아뵈니까요, 많이 성원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행작가 대왕TV는 잘 아시는 것처럼 매일매일 한 편의 동영상을 업로드합니다. 그러므로 구독자분들과 시청자분들의 끊임없는 지도 판단이 꼭 필요합니다. 이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조용히 물러가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모두 행복하십시오. 카페에서 손잡고 나를 위로하며 귀여운 입술을 내밀던 나의 사랑아, 너와 함께 있으니 너무 행복하구나. 뜨거운 사랑이 넘치는 나의 사랑아, 그대여 사랑한다. 내 사랑 그대여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한다.